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전해줄게. 비저가 새로운 상품, 비저 토큰화 애셋 플랫폼, 줄여서 VTAP를 출시했대. 이제 그냥 카드 회사가 아니라 블록체인 사업까지 손을 뻗은 거지.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은행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법정화폐로 뒷받침된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야. 블록체인 기술로 더 안전하고 빠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더 많아질 거야. 위변조를 방지하면서도 더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 짱이지 않나? 금융의 미래가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중이니까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 비저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들 놓치지 말고 지켜보자고. 궁금한 점이 생길지도 몰라서 미리 알려줄게. 첫째, VTAP를 통해 발행된 토큰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사용처가 널려있지. 일상적인 결제에서부터 투자까지, 심지어 해외 송금도 더 싸고 빠르게 가능해질 거야. 둘째, 안전하긴 할까?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니까 위변조 걱정 끝.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필요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는 점점 더 디지털 자산에 익숙해지고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아져. 이제 지갑에 현금 없이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비저가 이번 VTAP 출시로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어떤 혁신을 불러올지 정말 기대되지 않아? 금융의 미래 같이 주목해보자고. 이제 VTAP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디지털 자산을 접하게 될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안겨주는 무한한 가능성이지.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거래가 일상화되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도 완전히 바뀔 수 있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건 물론이고 거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VTAP 글로벌 금융시장을 통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외환 환전 수수료를 줄이고 국제 송금도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지. 이 말인즉슨 글로벌 경제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이 온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는 결제 방식도 금융 생태계도 다 변하는 시대야. 비저의 VTAP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바꿀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업데이트를 전해줄 테니까 계속 주목해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멤버십 가입은 OES 토큰에 대한 사랑이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 바이.